스바이설기도 제1법문 자바함경 1147회차 지난 시간에 16번째 증제수경에서 색수상행식의 집착에 따라서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윤회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세존 약색불수사사불수사사불수사사불수사사자 즉불증제수라 세존이시여 만일 색이 번뇌를 따라 번뇌하지 않는다면 번뇌를 따라 죽지 않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번뇌하지 않아 그 번뇌를 따라 죽지 않는다면 모든 윤회의 수를 증가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시 수상행식 불수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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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수사사자 즉 불증제 수입니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이 번뇌를 따라 번뇌하지 않는다면 번뇌를 따라 죽지 않을 것이요 번뇌를 따라 번뇌하지 않아 번뇌를 따라 죽지 않는다면 모든 윤회의 수를 증가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시 세존 아어약설법 중 광해기 여시 내지 득 아라한 심득 해탈이라.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간략히 설하신 법 가운데에서 그 뜻을 넓게 이해를 하였으며 이와 같이 내지 아라한이 되어서 마음의 해탈을 얻었나이다. 자, 제16 증제수경은요. 색수상행식이 번뇌를 따라 번뇌하면 윤회가 증가될 것이요. 색수상행식이 번뇌에서 벗어나면 그 집착의 번뇌에서 벗어나면 모든 윤회를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며 마음의 해탈을 얻어서 아란이 된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자바함경에서 색수상행식은 내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이고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순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사물을 보되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소리를 듣되 소리에 집착하지 않는 것 세간에 살면 세간에 물들지 않고 더러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이요 열반이로다라고 했고요. 육조단경의 남북돈점 제7에 보면 심지무비 자성계요 심지무란 자성정이요 심지무치 자성이요 부증불감 자근강이라라고 했어요. 그릇됨이 없는 마음이 참담은 기울이고 산란함을 여인 마음이 고요한 선정이고 우치가 없는 마음이 여여한 지혜이고 더하고 덜함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법신의 자리다라고 했어요. 초발심 자경문에서는 우리의 생은 이미 시작된 것이니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고 사람들은 만났다가는 서운하게 헤어지는 수가 적지 않으니 이익에 좌우하지 말고 시작은 어찌 되었든 아름다운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을 더욱 중요시 여겨야 하리라 라고 해서 증시언에서는 태어남보다 더욱 떳떳한 죽음을 또 만날 때보다 더욱 친절한 헤어짐을 시작보다 더욱 아름다운 결과를 그리고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을 더욱 중요시 하라라고 해. 자, 우리는 모두 만난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묵, 자묵이요. 근주, 자작이라 그랬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요. 또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듯이요.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을 하면 어두운 밤에 촛불을 받는 것과 같고요. 내가 불을 켜지 않아도 밝음이 있을 수 있고요. 무지한 자와 동행을 하면 구름 햇빛을 가리는 것과 같아서 밝은 빛을 보려 해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스승 역시 마찬가지고요. 불교 역시 마찬가지고요. 무지한 그런 지식자들을 섬기다 보면 배운 게 하나도 없죠. 점점 탐진째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죠. 늘 밝은 진리 가까이 하시고 스바이 제1교도의 제1법문 자바함경 114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의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